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8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입니다. 태풍이 서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휴가철이면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휴가철을 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코너 금요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대조각의 시조로 불리는 프랑스의 조각가죠. 로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또는 토요일인 내일 여름 휴가길 오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중요하죠.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조정권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을 교통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여름철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 그 보통 때와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그 이동한 인구가 지금 1,000만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공단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그 7월 29일부터 한 8월 4일까지가 열흘 뒤로가 약 50.4%가 집중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고속도로에 그 보면은 8월 1일부터 또 이제 휴가지에 돌아오는 것은 8월 2일 날 이렇게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결국 그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기가 오늘과 내일이 된다는 말씀인데 네. 이 기간에 교통사고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휴가철이 되면은 그 자동차가 밀집돼 있고 많은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들에게 비교하면은 2013년도에 그 7월과 8월에 월평균 그 교통사고는 18,566건입니다. 예. 그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를 비교하면은 한 7.4%가 7, 8월 달에 많이 증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의 원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휴가철이 되게 되면은 그 운전자들의 어떤 마음이죠. 일단 들뜬 기분이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겠다는 무리한 운전, 그걸 통한 신호 위반이라든가 졸음 운전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휴가철에 아무래도 마음 좀 들뜨다 보니까 교통법규라든가 교통표지판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휴가철 여행은 멀리 장거리로 가는 분이 많다 보니까 타이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맞습니다. 이 타이어는 그 제2 안전벨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 이 주행 중에 타이어가 파열할 경우는 그 중앙에서 진범하거나 이 차량이 전복하는 그 대형 사고를 유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시고요. 예. 특히나 여름철에는 적정 공기압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 공기압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예. 이유는 노면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서 타이어가 파열되지 않도록 이제 방지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 타이어 외관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휴가철 교통사고가 위험 시간대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 보통 휴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토요일을 전날 많이 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금요일과 토요일 시에 발생하고 시간대로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예. 이 사망자 수를 보면은 토요일 사망자 수는 한 707명,
예. 이 금요일은 660명. 아. 그 시간대로 보면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가 468명. 이게 상당히 금, 토, 일, 이 부분이. 예. 특히 금과 토일에 집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휴가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양지에 가서 올라오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근처, 경기도권 여기 많이 발생하고요. 예. 화성이나 고양, 용인 이런 데 수도권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예. 또 하나는 그 이 바닷가가 있는 뭐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아니면은 경상북도 이 바닷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타이어 점검 말고 휴가 떠나기 전에 또 점검할 내용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자동차에는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한 어떤 오일이,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요. 변속기 오일. 예. 파워 스티어링, 파워 핸들이라는 파워 핸들 오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컨 작동 상태라든가, 예. 냉각수 정도. 특히 냉각수가 중간에 누수돼서 문제 발생하면 화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냉각수도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상태. 다만, 이 차량 점검은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 전에 점검을 해서 예.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졸음운전. 네. 예.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졸음의 원인은 피로입니다.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운전하게 되면은 지루하게 되죠. 그리고 차 안에서 밀집된 공간에 어떤 피로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집중이 떨어지면은 어떤 장애물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할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여름철, 특히 이 장거리 운전자는 나름대로 또 본인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뭐 2시간 단위로 휴게소를 들리거나, 또 1시간 단위로 창문을 열어본다든가, 예. 또 옆 동승자와 대화를 나눠야 되고, 특히나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졸음은 어차피 자동차 내에 어떤 밀폐된 공간에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그 피로가 그만큼 축적되기 때문에 본인과의 어떤 약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졸음을 어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안전띠가 완전히 생활화됐습니다만은 뒷좌석의 경우에도 안전띠를 꼭 매야 되겠죠? 아, 당연합니다. 예. 이제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합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은 안전띠 비착용 시의 사망률은 안전띠 착용 시보다 한 3.4배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주행한 차량은 필수적으로 전자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고요. 이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맞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휴가를 떠나기 전에 기상 정보 또 도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IT 기구가 많이 발전돼서 예. 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제가 어디에 간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일주일 기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기상청이라든가 또 웹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포털 열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도로가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전 중에는 고속으로 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운전자는 기상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운전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일이 휴가철 절정이고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휴가 출발을 앞두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1년을 준비했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안전운전은 1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출발 전에 차량 점검 필수고요. 예. 또는 이제 가고자 하는 교통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어떤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졸음운전 예방해서 2시간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이동 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번 휴가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예. 다닐 수 있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속하지 않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조정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소기업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역사관인데요. 올해 1월에 개관을 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중소기업 역사관이라는 게 있군요. 어디에 있나요? 네,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상암동 주변으로는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만큼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중소기업 역사관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전현우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정책 실장 만나보시죠. 여기 상암동은 DMC라 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고 또 여기는 많은 벤처기업과 또 유망 중소기업이나 유망 대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중소기업 역사관을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 역사관은 중소기업 중앙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한국 경제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한 중소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현재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1950년대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부터 2010년 한국의 그 스몰 자이언츠 강소기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와보시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중소기업 역사관.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와 함께 걸어온 중소기업들의 제품들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다섯 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역사존에서는 1950년대 전후 중소기업의 태동부터 2000년대 세계로 나아가는 중소기업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450여 개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 제품이라고 불릴 만큼 익숙한 제품들이 오랜 기간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의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정부의 수출 정책에 맞춰서 다양한 중소기업이 육성된 만큼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주요 수출품이었던 가발이나 인형, 또 섬유 관련 제품들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까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대별 소개를 보고 나면 중소기업 도전의 50년, 희망 100년이라는 주제의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역사관이 찾은 관람객들 만나보시죠. 저 자신도 대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경제에 이 주춧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율이 많고 또 기발한 아이템들을 만드는 걸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생활하는데 쓰던 물건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물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시하는 걸 보면서 중소기업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근처라서 들려봤는데요. 저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여기 와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쪽에 와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많습니다. 네. 디지털 방명록에 남긴 학생들의 관람 소감을 보면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등학교 취업 현황과 고졸 취업을 알리는 부스도 새롭게 준비됐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찾는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중소기업 역사관. 지금 특별한 기획 장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역사관 맞은편에서 중소기업 인식 개선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동력,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프롤로그에서 아이디어에서 융합, 창업에서 일자리 창출, 에필로그로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창조 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구수라 학예연구사께 들어보시죠.
기획 전시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서 기획을 한 거고요. 중소기업 이제 역사관을 만들고 처음으로 전시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고요. 창조 경제를 주요 컨셉으로 잡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대로 융합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거는 처음에 이제 작품이 설치를 했어요. 현대미술 작품인데 이렇게 작품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에요. 돌고래인데 위에 있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돌고래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같은 개념에서 저 날개도 이제 모터로 움직이는데 저 모터는 중소기업인 제일모터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수상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빛내시겠습니까? 빛나시겠습니까?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빛이 되세요 같은 창조 경제 속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의미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수상 작품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중소기업 역사관 보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관람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추석 연휴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관람료는 무료고요. 지하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8번 출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람객 10명이 모이면 박물관 교실과 역사관 문화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중소기업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바람 들어보시죠. 중소기업 중앙의 전현우 실장입니다. 중소기업 하면은 막연히 이제 3D 업종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또 꺼리는 곳이기도 하고 뭐 좀 안 좋은 곳으로 이제 인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88%가 또 중소기업에 종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보다 쉽고 친밀도 있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많은 광소기업과 또 현재 대기업도 이 중소기업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모방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이다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 산업의 파수꾼이고 앞서 나가는 리더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뭐 20년 뒤면은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을 만약에 육성하고 발전시키면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또 중소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자리의 80%를 중소기업에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 역사관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동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가능성과 또 도전의 역사까지 확인하면서 인식을 전환하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는 관계가 자라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 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로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TNN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소식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소식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죠.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대 조각의 시조로도 평가받고 있는 로댕, 그의 삶은 어땠는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돼지고기 1kg 도매 가격이 4,600원에서 4,800원 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추적이 평년에 비해 이르고 구제형 여파로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의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산 이사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철도시설 부품업체 3표 ENC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9km 지점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미니버스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 22살 한모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기념 우표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막바지 점검이 한창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로 딱 49일 남았는데요. 2007년 4월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 7년 후 동안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을 비롯하여 경기 외적인 요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현재 경기장별 자원봉사자 임무 교육과 선수촌 운영 요원들의 직무 교육, 시상식 요원들의 현장 교육 등 분야별로 세부 운영 교육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과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행사니까 테러와 같은 거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도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 관, 군, 경 합동작전으로 상황별 대응 절차 숙지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8월 6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대테러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훈련에서는 연쇄 방화테러, 폭발물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 공격, 선수탄 차량 탈취, 인질극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될 예정인데요. 훈련 시 포금탄과 연막탄을 사용을 하고 차량을 통제하며 헬기 소방차 출동 등 소음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안게임 기념 우표도 발행이 됐죠? 네. 대마스코트 1종, 올림픽 종목의 리듬 체조, 레슬링 2종, 비올림픽 종목인 볼링, 스쿼시, 크리켓 3종을 디자인한 총 6종이 발행되었습니다. 예, 그 기념 우표 가격 얼마짜리든가요? 네. 지난 30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념우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예. 기념우표 6종의 가격은 2,280원이며 마스코트와 리듬체조 우표는 각 540원, 볼링, 스쿼시, 레슬링, 크리켓 우표는 각 300원입니다. 예. 기념우표 6종 3행 총 18장이 배치된 전지의 가격은 6,840원입니다. 예, 다음은 인천 시정 소식도 알아볼까요? 인천시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인천시에서는 8월부터 7개소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시간 선택제 근로자형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요. 네. 기본형은 병원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하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형은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현황 및 예약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번호 032-431국에 4606번 또는 각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하셔야 되고요.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노인 일자리 지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송도 스포츠 캠핑장 문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환경 기초시설로는 최초로 인천 환경공단 내에 스포츠 캠핑장이 오늘 개장되었는데요. 예. 송도 스포츠 캠핑장은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적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 시범 사업을 저희 인천시가 유치해서 공사비 4억 원 중 3억 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스포츠 캠핑장이라 그러면 주변에 무슨 스포츠 시설이 있나요? 같이 있습니다. 인근에. 뭐 이제 축구장, 야구장, 조그만 그 골프장, 소형 골프장도 있고요. 예. 같이 이렇게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수영 같은 건 할 수 없고. 가능합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캠핑장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캠핑장은 4인 기준 가족 텐트가 44개동 있고요. 8인 기준 텐트가 8개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최대 수용 인원이 240명이고요. 피크닉장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캠핑장 이용하실 분들은 인천 환경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예약 및 이용요금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천시에서는 또 5개 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기후기금사무금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5개 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5개 광고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종 10개의 5개 광고업 우수업체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저희 인천시 및 군구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홍보를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우수업체로 인증받으려면 어떤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 등록 영업 중인 5개 광고물 업체로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한 업체하고요. 5개 광고물 관리 법령 및 인천시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로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나 행정처분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 지역번호 032-449-47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운전하시면 오토바이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으로 가시면 오토바이 많다. 영어로 하시면 There are a lot of motorcycles. There are a lot of motorcycles 표현입니다. 앞서 문장에 오토바이 단어 없죠? 영어로 오토바이는 motorcycle, motorcycle입니다. motorcycle.
소형 오토바이는 scooter, scooter이라고도 합니다. Well, when you're driving or walking, watch out for motorcycles and scooters. 오토바이 꼭 주의하세요. Well, always be safe and have a great on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로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댕이 명성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댕 뭐 너무나 유명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조각가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기스트 로댕은 프랑스 파리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예. 이제 뭐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는 거 없는 그런 아이였대요. 예. 또 시력이 안 좋아서 근시가 심해서 예. 뭐가 잘 안 보이니까 행동들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학업 능력도 부진해서 놀림받기 또 일쑤였다고 하거든요. 예. 또 이제 그 이렇게 친화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랬던 그가 이제 11살부터 우연히 드로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이 바로 점토, 찰흙이었어요. 네. 그는 찰흙으로 이런저런 형태들을 제작하곤 하고 그게 이제 로댕이 조각가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 같은 것처럼 네. 조각을 그런 그 점토 놀이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로댕은 어떻게 조각가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댕이 조각가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 로댕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조금 특별한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하고 수학으로 좀 특화된 그런 학교였대요. 거기에서 네. 그는 드로잉과 회화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이 평생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승 그 부하부드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네. 학교에서.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미술 수업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찰흙으로 만드는 걸 더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구를 모델로 해서 점토 작품을 제작하고 그걸로 이제 미술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당시 이제 에콜레보자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미술학교가 있는데 예. 그곳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응시를 하는데요. 세 번이나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던 중 이제 작가로의 삶을 얘가 이제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 로댕이 조각가가 되기까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런 소위 정규 과정에서 계속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로댕에게는 그 두 살 위 누나가 있었는데요. 예. 그녀가 이제 그만 이제 그 요절을 하게 돼요. 예. 그때 이제 로댕이 좌절을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원 원장이 딱 보니까 로댕이 뭐 이렇게 수도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걸 보니까 얘는 이제 작업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이제 설득을 해야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로댕은 또 그 얘기 듣고 또 홀랑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로댕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실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파리 살롱에서도 낙선을 하고 에콜 드 부졸에서도 계속 입학이 거절이 되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그 아카데믹한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미술 활동, 제도권 내에서의 미술 활동을 거부하고 예. 공공 작업 로서의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별도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예, 그 워낙 유명한 조각가가 그렇게 낙선도 하고 입학도 거부당했다니까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로댕 같은 경우 되게 늦은 나이에 이제 조각가로 예. 빛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앞에 아픈 일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뭐 그 학교 같은 데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각가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도원장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로댕이 이제 유명한 세공 조각가 작업실에 들어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함께 전시를 하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다른 식의 어떤 작가로서의 도전을 또 막 하게 됩니다. 네. 그때쯤에 이제 로즈라고 하는 어떤 여성을 만나는데요. 재봉사였어요. 네. 젊은 여성과 이제 같이 살면서 아들도 낳고 뭐 그렇게 사는데 이
집안 형편이 이제 좋지는 않아서 네. 항상 이제 생계를 걱정하는 생계형 어떤 그런 작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력 있는 조각가로,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드니까 예. 실력 있는 조각가로 조금씩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큰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수주받게 됩니다. 아,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지옥의 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장식미술관이라고 하는 이제 미술관을 새로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대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미술관 정 공문에 세워질 그러한 걸로 이제 이 공모를 했고 예. 거기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 의뢰를 그 로댕이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로댕이 선택한 주제는 바로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었습니다. 그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찾아가는 그 긴 여정을 이제 로댕의 지옥의 문 주제가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것은 그가 얼마 전에 그 다녀온 그 이탈리아 여행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서 기베르티 조각가가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이제 명작을 또 보게 되고 예.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벽화 걸작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영향들이 지옥의 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그 지옥의 문 꼭대기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그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이제 단테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보면 그 작품에 보면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고뇌하는 듯한 그 예. 인간 포즈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석고로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5m가 넘는 대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댕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얘가 조각을 한 거냐 아니면 이거를 뽐뜬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장식미술관 개관이 무산되면서 그냥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지옥의 문 위에서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런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 그게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네, 이제 고기의 고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크게 또 청동으로 작업을 또 하죠. 따로.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지옥의 문은 우리나라에도 어디 삼성인가요? 예, 리움? 아니요, 리움 아니고요. 리움 말고 요 앞에. 네, 그,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이 로댕이 직접 조각한 것은 그 오리세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석고 작품 하나고요. 예. 이 작품을 청동으로 주문을 떠서 제작하는 게 청동 지옥의 문들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부가 작품 개수를 제한해서 예. 지옥의 문을 청동으로 주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요. 예. 그걸 하나 만드는 한 2년 정도, 2년 7개월 정도 걸린대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정부 관할하에 만들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7번째고 지금 전 세계 7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더 만들 수는 있나요? 아마 그 프랑스 정부가 제안해놓은 그 개수에 맞춰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 딸레 시민 같은 작품은 12번째거든요, 우리나라가. 아, 네, 이제 그게 12개로 제안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리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엄격한 그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예. 프랑스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결국 로댕은 청동의 지옥의 문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사후에라는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거의 한 8년 정도 걸려요. 예. 한 8, 9년 정도 걸려서 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제작되던 기간에 로댕의 그 유명한 그 러브 스토리가 그 일어나는 시점하고 예. 비슷합니다. 그 영화도 있는 까미오 클로델과의 네, 러브스토리군요. 네. 그 로댕은 지옥의 문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한 미술학교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의뢰를 네. 받게 되는데 그 수업에서 18살짜리 소녀 하나를 만나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까미오 클로델입니다. 네. 로댕은 그녀를 모델로 해서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델 그 클로델 자체가 아주 실력파 조각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로댕이 클로델의 아이디어를 빈번하게 훔쳤다고도 하고 그의 명작 대부분이 클로델이 조수로 일하면서 클로델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유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둘은 일과 사랑 모두에 있어서 서로에게 아주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댕은 로즈의 남편이죠. 유부남이었죠. 예. 그래서 로즈와 클로델 사이로 오가는 그의 유중적인 삶에 그 양쪽 여인이 다 못 견뎌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경에 오자 로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옥의 문에 그 이렇게 있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고민을 뭔가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로댕은 자신 아이의 엄마인 로즈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녀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지옥의 문이 완성되는 시점에 클로델은 로델과 완전 결별하게 되죠. 클로델은 거의 정신병자가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이제 로댕 하면 클로델과의 열렬한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53년간 로댕의 곁을 지켜왔던 로즈에 대한 그 깊은 로댕의 그런 깊은 사랑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델은 로댕에게 지옥의 문, 뭐 키스, 그다음에 달아나는 사랑 이런 굉장히 많은 명작들의 영감을 주기는 했지만 로댕의 77년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 아내는 또 다른 의미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댕은 그의 아내와 1917년 그러니까 로댕이 사망하는 해에 결혼식을 열어요. 그럼 결혼식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사는 거죠. 살았죠. 예, 뭐 가난하기도 했고 살다 바쁘니까 그랬고 또 까며 꿀로들에 또 홀려갖고도 못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그 같은 해 11월에 또 로댕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은 로댕이 단테를 주인공으로 해서 제작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늘 언제나 무언가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대상으로 투영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해서 로댕에게 있어서 지옥의 문은 참으로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까뮤 클로델의 작품도 지금 남아있나요? 그럼요. 그 까뮤 클로델은 전시를 할 정도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까뮤 클로델에 대한 개인전, 그런 회고전 같은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작은 작품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그 로댕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로댕이 베낀 게 확실하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작가는 어쨌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하니까요. 사랑이 왼수죠. 로댕은 조각가니까 회화 작품은 안 남겼겠네요. 예, 회화 이제 이렇게 드로잉을 원래 그 조각을 하기 전에는 이제 에스키스를 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잖아요. 드로잉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로잉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채색된 드로잉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미켈란젤로도 유명한 조각가지만은 유명한 회화 작품도 남겼는데. 네. 그런 케이스는 드물죠.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는 유난히 천사들이 많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전천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불렀던 시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조각이랑 어떤 그런 그 회화랑 같이 병행을 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켈란젤로는 막 조각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한 케이스죠. 미움을 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designer Karim Rashid.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